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형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를 살펴보고 요즘 인기 있는 신작 모바일 게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6월 2주차를 분석해보면 이제 5월에 뜨거웠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와 명조 워더링 웨이브의 이제 연속성이 어느 정도일까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공주, 얼음여왕, 알리시아의 출시의 이슈를 가지고 이제 차트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생존을 하고 있고, 명조 워더링 웨이브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는 이제 실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아직은 지속적인 화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니아층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은 기분이고요. 원신 하시는 분들이 명조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명조에 관한 다양한 이제 공략이나 꿀팁 영상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보니까 매니아층이 잘 형성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글 인기 차트 탑5부터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마지막으로 하비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는 출시 예정 모바일 게임 추천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에는 눈여겨볼 출시 예정 게임들이 많은데요. 먼저 이번 주 iOS 유료 버전으로 단독 출시하는 명작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 모바일이 출시를 합니다. 게임성 자체는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게임이기 때문에 초반에 90분 정도는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게임을 구매해서 플레이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워낙 이제 그래픽이나 게임성이 좋았던 작품이라서 모바일로 옮겨갔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날지 궁금한데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NEIP 원작으로 쿠로코의 농구 카드캡터 체리 모바일, 그리고 이제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쿠키랑 모험의 탑, 이제 꽤나 괜찮은 게임들이 6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2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순위와 매출순위, 그리고 하비형이 추천하는 게임들도 알아봤는데요.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 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하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